지독하게 혹독하게 독하게 토익 1분과에 오늘은 Part 1에서 1년에 10번은 나오는 행 동사를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은 자동사가 있고 타동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P+ING라도 상태일 때가 있고 동작일 때가 있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죠. Some artwork is hanging on the wall. 미술품이 벽에 걸려 있다. 상태를 말하고요. A man is hanging some artwork on the wall. 남자가 미술품을 벽에 걸고 있다. 동작을 의미하죠. 걸려 있는 상태를 수동태로 Some artwork is hung on the wall. Some artwork has been hung on the wall. 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주의하셔야 할 문장은 Some artwork is being hung on the wall. 걸려지고 있는 중이다. 이런 뜻이니까 거는 동작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정답이다. 사람이 없는 사진에서는 오답이라는 것만 잘 이해하시면 행동사는 마스터하시는 겁니다. 지독하게 혹독하게 독하게 토익 1분과에